너네들이 꼭 알아둬야지 해석을 망치지 않겠지. 그러면 사람이 거의 없다가 되는 거야. 사람들이 거의 없다가 되는 거, 부정어가 되는 거야. 휴 때문에. 그러면 남겨진 일이 거의 없다가 되는 거야. 그는 거의 나가지 않는다가 되는 거야. 레얼리하고 동의어 꼭 써놔. 레얼리하고 동의어. 하들리? 스페셜리? 거의 머무한다란 말이야. 이런 건 당연히 부정어지. No one. 아무도 너와 같지 않다. 넌도 당연히 부정어지. 그들 중에 아무도 그것은 하지 않을 것이다. Neither 그것도 내 프린트물에 있을 거야. Neither Tom nor Jack will do. 이것도 긍정문 같이 보이지만 neither 때문에 Tom도 Jack도 하지 않을 것이다. 하는 거야. 부정어. 그리고 별표 쳐. 부정어랑 구분해야 돼. 이게 한끗 차이야. 한 글자 차이로 부정어냐 아니냐가 결정돼. 이게 첫 번째 문장이랑 A가 있는 것뿐이야. 그러면 사람들이 조금 있다 이런 말이야. 사람들이 좀 있다. 이렇게 되는 있다가 되는 거야. 그냥 없다가 아니라. 여기 다 별표. 이거 부정어 다 빨간 걸로 다 표시해놔. Little, rarely, no one, none, neither A nor B 이거 같이 다녀. 그리고 a few도 묶어놔야 돼. 별표. 자, 이런 애들이 있어. 그 다음에 There is a 이렇게 되면 a little이 돼버리면 이것도 긍정이 되는 거야. 남겨진 물이 약간 있다. 어를 쓰느냐 안 쓰느냐에 따라 완전히 뜻이 틀려지는 거야. 부정어. 부정어는 이 정도만 알면 돼. 빨리 외워. 부정어 지금 이 자리에서 30초 줄 테니까 빨리 외워. 자, 고개 들어. 34번으로 와. 아까처럼 단락을 나눠서 세 단락으로 나눠서 읽을 거야. 답 넣어서 첫 번째 문장부터 하나, 둘, 셋, 넷. 패스포트까지 읽어. 패스포트. 읽어. 시작.